안녕하세요. 카스 사회복지 칼럼 29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귀한 이타심으로 평생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하다 짧은 생을 마친 마리아 청, 탁월한 능력의 커뮤니티 서비스 관리자입니다. 우리는 사람의 수명을 스스로 결정할 수는 없지만 주어진 삶을 다채로운 모습으로 어떻게 의미 있게 살 것인가는 스스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2020년 10월 마리아청 카스 운영 총괄 책임자는 암으로 세상을 떠났지만 다문화 커뮤니티의 발전을 위해 헌신한 사람으로 늘 기억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2011년 정착 서비스부의 관리층으로 카스에 처음 합류했습니다. 그녀는 이민자들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호주 주류기관과의 관계를 돈독히 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였죠. 또한 다양한 활동을 통해 다문화 사회의 이익과 또 카스의 긍정적인 이미지 구축을 위해 중추적인 역할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이후 운영 총괄 책임자로 승진하면서 헨리판 명예경영 대표를 가까운 거리에서 도왔습니다. 이 시기 카스는 캠시 양로원 건설을 위해 적극적으로 기금 모금을 하던 시기였는데요. 마리아는 드래곤 자선 걷기와 백화 만발 자선 콘서트, 자선 디너 등과 같은 행사의 기획 및 진행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했죠. 카스 양로원 설립을 위한 기금 마련 프로젝트 소개를 위해 관련 기관이나 사업가들을 직접 만나는 일을 마다하지 않았고요. 우리 시니어 액티비티 그룹 구성원들이 프로젝트에 기여하도록 독려했습니다. 모두의 노력 덕분으로 카스 양로원은 2015년 그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카스 본사 뒤 캠시 5번가에 위치한 카스 양로원 건물은 현대적인 디자인으로 지나는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으며 NSW 건축 디자인상을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캠시 카스 양로원은 성공적으로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인정을 받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양로원에 들어오기 위해 대기자 명단에 이름을 올리고 있죠. 마리아는 대외적으로는 카스 이사진들과 함께 정부 부서 및 다른 커뮤니티 기관에서 개최하는 여러 행사에 참석했습니다. 대내적으로는 정부관리 및 이사회 구성원과 함께 시드니 여러 지역에 있는 카스의 다양한 액티비티 그룹을 방문하기도 했는데요. 그녀는 특히 일선에서 봉사활동을 하는 카스 자원봉사자들이 호주의 날 우수 시민상, NSW 자원봉사자상, 이렇게 카운슬에서 수여하는 상을 받을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또한 수상자들과 함께 수상식에 참여하며 지지와 감사를 표했습니다. 이렇게 그녀는 모두에게 사랑을 받았습니다. 3년 전, 마리아는 10년 전 겪었던 암이 재발하고 전이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는 이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침착하게 대처하는 가운데 이메일 메시지를 통해 동료들에게 이를 알렸습니다. 그 후 동료들은 마리아의 건강 상태에 대해 걱정하고 상황을 항상 체크했습니다. 호주의 친척과 친구가 거의 없는 마리아에게 있어 카스는 집이며 카스 동료는 가족이었죠. 동료들은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그녀를 도왔습니다. 어떤 사람은 영양가가 높은 수프를 만들었고 또 어떤 이는 저녁을 준비했으며 어떤 이는 진료에 함께 동반했죠. 우리는 모두 그녀가 긍정적인 마인드를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마리아는 병 때문에 일을 그만두지는 않았습니다. 마리아에게 일은 오히려 일시적으로 고통을 잊는 방법이 되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동료들은 그녀가 약해진 몸으로
본사와 여러 사무실을 오가면서 카스를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는 것을 보고 그녀의 용기와 끈기, 정신력에 깊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마리아는 지난 10년간 카스와 커뮤니티를 위해 헌신했습니다. 마리아의 삶은 짧았지만 그녀의 긍정적인 삶의 태도와 사회에 대한 이타적인 마음은 항상 기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